안녕하세요. 다락TV 운영자입니다. 참전개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강령 성에서 일체 경신의 세 번째 사인 도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도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 지인이야 화 천공조화야 인이부지 유천공조화 즉 매어 천인지리 부지야 부성 종하이 수의 역 부지야 신체 자하이 레의 각불선차 무소 여각 철인의계 도후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인야 화 천공조화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성을 설명드릴 때도 이제 내용상에 있어서 이제 약간의 해석상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도화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수련을 하는 사람이 됐든 아니면 종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지인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해서 끌어주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안내하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화는 천공조화로 되어 있습니다. 천공조화 같은 경우에 해석상에서 뭐 이제 천공 을 따로 하고 조화를 따로 해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네 글자를 함께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분석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늘이 하는 일로서 만물이 자라나고 사라지는 그런 하늘의 이치로 이렇게 화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인의 경우에 이제 교화라든가 어떤 뭐 가르쳐서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을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무언가를 가르칠 때, 지금 포인트로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어딘가를 안내한다는 측면이 있는가, 이렇게 측면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반면에, 또는 지시하거나 가르쳐서 무언가를 깨우치게 사람을 교화시켜서, 이끌어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이 결국은 이 천공의 조화를 깨우쳐주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이제 수련을 하고 종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나 무슨 뭐 스님이 됐든 그런 분들이나 또는 우리 같은 뭐 깨달은 자라든가 뭐 수련을 해서 도를 닦아서 깨우침을 받은 자들이 사람들을 교화시키거나 또는 뭐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결국은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이제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죠. 각자의 몸속에 있는 하나님과 공명함으로써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또는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들은 사람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이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도, 뭐 깨달았다 그래서 누군가를 뭐 교화시키고 뭐 이끌어주고 교육하고 할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단순히 먼저 선험자로서 그 이치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깨달은 자는 아니면 뭐 종교의 뭐 지도자가 됐든 누가 누구를 깨우쳐서 인도하거나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의 존재 내려와 계신 하나님과 공명해서 그분이 이끌어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공조화 역시 물론
이치에 대해서 뭐 우리도 이제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도 이치를 얘기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그 이치를 직접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도하는 것이지 뭐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교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요 측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저 다음은 이니부지 유천공주와 즉 매어 천인지리 부지야 부성 종아의 수의 역부지 아신체 자하이 레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이는 연결이 아니라 이제 축격 사람이 가령 뭐뭐하든지 뭐뭐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부지 알지 못하면 하늘의 조화를 알지 못하면 즉 매어 천인지리 즉 하늘과 사람의 이치에 어둡게 된다. 천공조화를 알아야 하늘과 사람의 이치에 이제 닳게 되더라 이 소리가 되겠고요. 부지야 부성 저 알지 못하면 내가 부성 나의 부성 본성 타고난 천성이 종 어디로부터 하이수 무엇으로부터 받았는지 종은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무엇으로부터 받았는지 역 또한 부지야 신체 나의 신체가 자도 역시 뭐뭐로부터 하이래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결국은 사람이 이제 천공 조화를 알아야만이 내가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왔는지 내 몸이 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수도를 하든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내가 본래 어디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깨달음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뭐 원시반번이라고도 하고 뭐 반번환원 뭐 여러 가지 표현도 할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어디로부터 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아는 것이 수련이고 수행이게 되는데 바로 이 하늘의 조화에 의해서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수련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떻게 우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이치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천공 조화를 알아야만이 이런 것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것을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각불선차 무소여각 철인에게 도우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각불선차 이것을 먼저 깨닫지 않으면 했는데 차는 이것인데 바로 이제 천공조화가 됩니다. 그 천공조화를 먼저 깨닫지 않으면 무소 할 바가 없더라 여각 나머지 깨달을 바가 없으니 철인은 뭐 밝은 사람이 됐든 깨우친 사람이 됐든 철인은 의게 마땅히 열어서 도우인 뒷사람을 인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것 물론 뭐 도가 앞에서도 지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인의 해석에 따라서 인도를 할지 아니면 교화를 시킬지에 대한 해석도 나오겠지만 단순히 교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이유 자체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뭐 존경하고 존봉하고 뭐 숭독하고 친송하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하다못해 살인자가 됐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존경보다도 이제 존엄하다는 이유 자체는
그 사람들 자체에도 모두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과연 누가 그럼 깨우치고 할수 있느냐? 먼저 깨우쳤다고 해서 나 같은 사람, 뭐 물론 뭐 깨우쳤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을 그럼 깨우쳐서 교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직 본인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공명함으로써 결국은 그 깨우침을 얻게 되고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무엇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 다만 이제 이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철인 뭐 의계 계를 갖다가 이제 물론 뭐 먼저 열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려서 후인들을 인도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고 뭐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여기서 뭐 깨우친다. 그러니까 깨우쳐서 자기 스스로가 먼저 그것을 깨우친 후에 이제 후인들을 인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 이것을 시작했을 때좀 성급한 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저도 전강 앞쪽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수련 과정에서 하나라고 표현한 부분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수련을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 정도가 이제 이 수련이라든가 여기서 얘기하는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의 끝이 되는지를 알았던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어떻게 보면 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경우가 되는데 사실은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제가 그산 보면서 산에 있는 나무나 뭐 계곡이라든가 바위 얘기할 때하고 산 전체적인 얘기할 때 이게 틀려지듯이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의 그 부분을 설명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더 먼저 했던 그런 하나라든가 뭐 오행이라든가 이런 강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달랐을 수 있다. 물론 뭐 크게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다 쳐도 전체적인 산 안에서의 뭐 중간 아니면 처음 문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하고 그 문턱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금 차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 뭐 굳이 깨우쳐서 뭐 다른 사람들을 뭐 교화시키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이 먼저 선험자로서 이렇게 가는 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후인들한테 인도해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는 경신의 한 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뭐 유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사제 사용한 것이고 종 뭐뭐로부터 또 역시 자도 뭐뭐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가르칠 때 자나 종을 쓰고 의 같은 경우엔 뭐뭐 할 것이다라는 축축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부죽하면은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지인 같은 경우엔 지적해서 이끌다, 인도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천공은 하느님이 하는 일, 자연의 기교. 조화는 만물을 낳고 자라게 하고, 죽게 하는 영원무궁한 자연의 이치를 조화라고 하고요. 부성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라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도화에서는 이제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후에 후인을 인도하라.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하라가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하늘의 이치를 누가 깨닫게 해주느냐. 본인 안에 있는 결국은 참나. 참나가 결국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가는 길에 먼저 선험들었어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가더라라고 구인들을 인도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종교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목사나 뭐 스님이 됐든 똑같은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을 뭐 교환, 물론 우리가 지식이라든가 뭐 이런적인 측면에서는 뭐 배움을 받는 것은 뭐 하다못해 이뭐 우리 3살짜리 뭐 조카가 됐든 손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한테도 배울 것이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런 하늘의 이치나 깨달음 같은 것을, 물론 이런 것이다라고 저도 뭐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것은 이런 것 같더라라는 얘기가 되었고, 그것은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잠자는 참나를 깨워서 한번 가보면서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또 깨달아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 역시 경신의 한 부류가 되고, 앞에서도 나왔던 순독도 그렇고 뭐 뒤에 나올 내용도 그렇고 다한 가지씩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신이 되더라라고 하는 측면을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